안녕. 자,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필리핀의 마닐라로 왔어요. 제 현지에 아는 친한 동생이 있어서 저를 가이드 해줄 건데요. 야시장이어가지고 약간 희귀한 동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재밌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와우. 여기가 이제 토케이게코가 나올 것 같아요. 오, 여기 플라온 있다. 오. 야, 플라온. 어, 아예 구경만 해도 돼요. 와. 오, 여기 슈퍼미놈도 있네. 여기 있어요. 오, 미놈, 미놈. 흠밀. 여기 가오리도 있고. 야, 가오리도 있고. 지금 플라온, 가오리. 와, 여기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그 금붕어. 금붕어까지. 여기 아래도 있었어. 오. 오, 아로하나도 있네요. 오, 반갑다. 실버 아로하나 같은데? 강아지 안녕. 안녕. 아, 귀엽다. 착한 애가. 오! 자, 여러분들, 제가 키우고 있는 바로 무어란 앵무랑 앵무새 땡어가나요. 아이고, 자고 있는 애들도 있고, 여기 아래 토끼도 있고요. 필리핀이 예상외로 많네요.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다람쥐도 있고, 햄스터도 있고, 쥐도 있고요. 뭐 토끼까지 해서 앵무새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노래. 와, 진짜 많다. 골뱀도 있고. 아, 이보다는 좀 냄새가 좀 심해. 아, 냄새는 어쩔 수 없이 좀 나는데 지금. 이야, 정리동동 잘하셨다. 한국 수족관이랑 그 별다른 반이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여기 해수어 종류도 있고요. 이야, 이 불가사리까지. 이야. 소라랑 이런 것도 키우시는 것 같아요. 곰치. 우와. 곰치도 있고. 이야. 이게 보고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건 죽은 게 곰치. 죽은 건가? 아이고. 저 여러분들 이거 한국에서 분양되는 뭐 커먼 토드 아니면 마린 토드 이런 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와. 필리핀 아주머니 상인이 타란툴라랑 보여주신다고 하네요. 오, 여기 골목. 음침해.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 뭐야, 이거. 야. 오. 야, 그린보틀 블루 있네요. 종이 뭐지? 스페이스? 아니면 스피커요. 아니면 스피커. 아, 여기 정갈도 있는데 호텐토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처녀생식하는 호텐토타. 여기는 이야, 귀뚜라미 있네요. 여기가 지금 야시장이에요. 굉장히 지금. 와, 여기 가 있다. 야, 이거 엘리게이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왠지 엘가 같이 생겼는데? 와, 땀이 뚝뚝 떨어져요. 지금 굉장히 습합니다. 오, 여기. 오, 그때 아쿠아리움에서 봤던 거. 있죠? 그 아쿠아리움 가면은 메기 같이 생겼는데 엄청나게 큰 거. 그 친구예요.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 이 친구도 있네요.
됐어, 됐어. 오, 뭐야. 요거를 염색을 한번 했나봐요. 어,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해서 그냥도 하나봐요. 아, 피라루쿠. 여러분들, 이게 새끼 유어입니다. 진짜 나중에 진짜 몇 메타까지 커지는 그거 아시죠? 바로 이 사진. 장난 아니네. 가격은 7만원. 어, 이거 유어 7만원? 유어 7만원. 야, 나쁘지 않네요. 이야, 이 피라루 전선 해물고기를 여기서 보게 되네. 야, 와, 이거 진짜 해수어를 하셨는데요. 진짜 잘 해놓으셨어요. 와, 조명도 예쁘고. 이야, 아쿠아리움이네. 이 상어를 판매하시네요, 상어. 얼마야? 이거 12만원. 어, 저 상어 한 마리? 상어예요, 상어. 상어 한 마리 12만원. 상어 한 마리 10만원? 10만원이라고 해요. 와, 이거는 클라스가 남다르네요. 야, 진짜 많아요. 어? 블랙리모다. 제가 한 마리 기르고 있는 블랙리모 같이 껴있네요. 블루팽인가? 아, 이 친구도 내가 샵에서 기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골목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있는데, 어,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리입니다. 약간 애완용으로 하는 그런 시장의 거리인 것 같아요. 오, 야시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너무. 근데 야시장으로 하기에는 조금 건전한데요? 어, 다 합법적인 개체들만. 어, 곰치도 있고요. 어, 여기 보고 보고 보고. 우와. 지금 곰치가 있어. 나 다 곰치. 저 기다린 거죠? 곰치라고 생각합니다. 귀엽다. 안녕. 아, 이렇게 그림 새겨놓은 것도 있네요. 그림 새겨놓고 이게 분양하는 게 약간 여기서 인기인 것 같은데. 네. 어, 제 입장에선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관리는 아래 보시지 마세요. 관리는 대체적으로 잘해 놓으셨어요. 예. 네. 되게 습하고 땀이 많이 나긴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웬만하면 잘해 놓았습니다. 예. 네. 아로하나이들 많고요. 예. 네. 피커스 종류도 있고, 와, 좋은 거 많네요. 아이고, 고양이도 있어. 고양이 있네. 안녕. 자고 있어. 자, 여러분들, 아, 이거 어때요? 약간 신세계 아닙니까? 이제 시장의 거리가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네, 좀 어둡고 좀 음침한 느낌이 있긴 한데, 어, 그래도 나름 볼만 하고요. 만약에 생물을 좋아하고 이제 물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오셔가지고 많이들 입양하실 것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어, 가격도 대체적으로 엄청 싸네요. 우리나라의 한 2분의 1 정도 가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필리핀 오시게 되면 바로 여기 한번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혼자는 오지 마세요. 뭔가 음침해서 약간 무섭네요. 네, 같이 다니셔야 됩니다. 안녕. 물뱀을 찾고 있는데 물뱀이 찾기가 힘드네요. 네, 워터 스네이크를 찾고 있어요. 근데 어, 보이진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가격이 사료도 50페소면 엄청 많이 사네요. 50페소가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정도면은 먹이를 진짜 한 보따리 살 수 있어요. 예, 네, 아직도 많은데 제가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간에는 도마뱀 좀 채집해 봐야겠다 진짜. 야간 힘들 거예요. 여기선 힘들고 여기 그래도 하우스 개코는 있잖아요. 있죠. 그쵸. 너희 숙소에도 모닝 개코가 나왔다는 전설이 있던데, 바로 이 사진? 아유, 오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